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가까운 누군가에게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중 일부가 나타난다면 의사와 상담하라. 오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 PTSD라고 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부 사람들이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 후 겪는 정신장애다. 이런 사건에는 자연재해, 전쟁, 사고, 폭행, 납치, 학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충격적인 상황을 겪은 후 어떤 종류의 반응을 일으킨다. 사건 발생 후 몇 주 동안 훨씬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높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외상을 치료한 후에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불안해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람마다 외상성 사건에 다르게 반응하지만 일반적인 증상이 많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진단하려면 다음 징후가 적어도 한 달 동안 존재해야 하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해야 한다. 플래시백 과거 경험이 갑작스럽게 떠오름 회피성 행동 인지 및 기분 장애 반응성 행동. 다음으로 이러한 각각의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플래시백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기억들 악몽 극심한 만성 심리적 불편 과호흡, 소화 불편, 극도의 피로감 또는 근육통 등의 생리적 반응. 회피성 행동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된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무시하는 것 외상 경험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장소, 활동 또는 상황의 회피 인지 및 기분 장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데 어려움 왜곡된 죄책감 부정적인 감정 상태 개인이 즐기던 활동에 대한 관심 상실 분리감 반응성 행동 자극성 악화 자기 파괴 행동 과잉 경계 예민함 집중하기 어려움 수면 장애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해리 증상을 보일 수 있다. 2인증 자기 자신의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비현실감 자신이 겪은 일이 진짜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더 취약한 사람들. 처음에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충격적인 경험으로부터 회복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되고 일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성보다 두 배나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신장애나 약물 복용에 이력이 있다. 어린 시절에 하나 이상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다. 부상자 또는 사망자를 목격했다. 사건 발생 중이나 직후에 공황 발작을 일으킨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육체적 고통, 부상, 일의 손실이나 주택의 손실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이다. 충격적인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 산다.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다. 무력감을 느끼거나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한 사람의 외상 후 스트레스 강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증상 중 일부를 경험하는 것과 대부분의 증상을 경험하는 강도의 차이는 꽤 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대부분의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법이 있으며 환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입증된 해결책 중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훈련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치료에서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기본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인지재구성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신의 비합리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더 정확한 믿음으로 대체하는 법을 배운다. 이완 방법에 대한 훈련. 이러한 기술은 사람이 자신의 불안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심호흡, 제이콥슨이 점진적 근육 이완, 명상, 태극권, 시각화 등을 배울 수 있다. 노출요법. 환자가 불안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외상을 유발하는 자극에 자신을 노출시킬 때가 될 수도 있다. 인지행동요법. 이 치료법은 인지치료의 일부를 정보처리 이론과 통합한다. 지원그룹. 이러한 유형의 그룹들은 특히 지지와 이해가 부족한 환경에 있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모여 비슷한 경험을 나눌 때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가 쉬워진다. 왜냐하면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관점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안구 운동 민감 소실 재처리 과정 EMDR. 이 기술은 신경과 의사인 프랑신 샤피로에 의해 80년대에 개발되었다. 전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본질적으로 이 방법은 일련의 눈 움직임과 청각 자극을 유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경험을 더 잘 처리함으로써 외상의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더 적절한 것으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약물.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SSRI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항우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강도를 낮추고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단, 이러한 약물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며 사용을 중지할 때는 반드시 특정한 규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종 참고 사항. 마지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상을 극복하는 데 성공한다. 결국 두려움과 고뇌에 압도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치료로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을 학습 경험으로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